내가 이제 시즌이 좀 지난 신발을, 좀 나온 지좀된 신발을 살 때,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제품들이 이런 패드 제품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발 리뷰하고 나서 구독자분 중한 분이 이제 제가 가장 후회하는 신발 사고 나서, 그러니까 실패한 신발이겠죠?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사고 나서, 야, 이거 잘 샀다 하는 것보다, 야, 내가 왜 샀지? 그런 게더 많더라고요. 하나 뽑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있는데, 어떤 거는 뭐 받자마자 그냥 박스 열고서 야 이거 아니다 하고 반품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래도 한번 좀 신어볼까, 좀 괜찮지 않을까 하다가 신다가 이제 아 역시 아니구나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럼 좀더 고민을 하고서요 제가 몇개 선정해서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중 하나인데, 나온 지 오래된 신발들, 발매된 지좀된 신발들 지금 구매해도 되겠냐, 어떤 거는 뭐 인기가 끝나간다, 끝물이다 하는데 지금 사도 이제 후회하지 않겠냐, 그런 거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좀 나온 지된 신발들 지금까지 살까 말까 고민이라면은, 뭐 일단 저는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을 했다면은 자기 만족이 클 겁니다, 사면은. 그리고 안 사게 되면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사게 될것 같고. 근데 사지 말아야 될 신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사도 괜찮고 어떤 거는 사면 안 되는지. 이 유행이라는 게, 뭐 인기라는 게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구독자분들도 신발 구매하시는데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먼저 패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포워데이의 약자고요. 뭐 특정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 인기를 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발매 안된 제품인데 한국에서만 유행을 했거든요. 2017년경에 혁오가 신어서 유행을 했고요. 이 제품하고 검정색 제품이 유행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패드 제품들의 특징은 셀럽들에 의해서 인기를 얻게 되는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일본에서 7,000엔, 한 6,000엔 정도에 발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이게 일본에서 인기가 하도 없기 때문에 세일까지 해서 5,000엔 정도에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이 안 되게 구매를 했었고, 이 제품이 한국에서 이제 한참 인기 좋을 때는 30만 원 넘게 거래됐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뭐 일본에서 나왔지만은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한국에서만 인기 있었던 제품입니다. 이 패드라는 단계를 넘어서 좀더 대중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은 이 패션이나 스타일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사카이 같은 제품들이죠. 2019년에 발매를 처음 했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코르테즈 모델도 발매를 했는데, 이 제품은 뭐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2019년부터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발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두 개의 소리나 뭐 이중 숱이, 그리고 뭐두 개의 이 슈레이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디자인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은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플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부를 때 사카이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스칸 역시도 같은 반복적인 디자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스텀을 할때 스카 스타일로 커스텀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나왔던 MBC나 언더커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언더커버나 MBC의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뭐 로고는 들어갈지 몰라도 디자인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더커버 스타일이나 MBC 스타일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스타일로 불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션이나 스타일 단계를 넘어서 좀더 오랜 기간 동안 대중적이고 폭넓게 인기를 얻게 되면은 이제 클래식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크게 유행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신고 싶으면 신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신는다고 해서 남들이 아, 유행에 지난 제품 신는다?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1999년에 나온 제품이고 제가 2000년 초반에 구매를 했는데 발매가보다 훨씬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얼마에 구매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덩크 제품들이 아울렛에도 있었고요. 근데 인기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신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이 클래식 제품들은 클래식이라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은 디자인으로 발매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드솔이 에이징된 듯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클래식 제품이 좋은 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래 신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이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덩크 인기 있고 나서는 잘안 신는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클래식 제품은 남들이 신을 때안 신어도 상관도 없고, 남들이 안 신을 때 신어도 상관이 없는 제품들이 이제 클래식 제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제품들은 이런 게 좋습니다.
모든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관심은 예전만 못하게 되는 건데, 내가 한참을 고민해서 이거 사야지 했는데 남들이 이거 왜 사냐? 인기 끝났다. 끝물이다. 누가 요즘에 이거 신냐? 현역 아니다. 그런 얘기 듣고서 아, 이거 사지 말고 다른 거 사야지 했다가는 분명 낭패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가 사고 싶었던 신발 사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런 패드 상품들,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 있던 제품만 아니라면은 사고 싶다고 생각하실 때가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단계까지 들어선 제품들은 오지 모델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도 있고요. 특정 모델들 같은 경우도 역시도 희소성과 함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클래식 모델들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신을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요. 특정 상품 살지 말지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날때뭐 상품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좀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